조원진 보좌관, 소름 끼치는 SNS, 사람이 어떻게.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보좌관의 SNS 글이 논란을 사고 있다. 조원진 대표의 보좌관으로 알려진 정 씨는 지난 23일 고노회찬,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망한 당일 오후 SNS에 글을 게재했다. 해당 사진에는 잔치국수와 잔치국수를 집고 있으며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. 오늘 저녁 못 드신 분 목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. 매년 7월 23일을 좌파 척질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웃는 이모티콘까지 남겼다. 하지만 이에 대해 고노회찬 원내대표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. 앞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념해 잔치국수 먹는 모습을 SNS에 공개한 바 있다. 당시 노 원내대표는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. 오늘 점심 못 드시는 분모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. 매년 3월 11일 촛불 시민혁명 기념일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게재한 바 있다.